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설 연휴 기간엔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 고향 다녀오시는 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이라는 말의 어원은 낯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그동안의 낡은 것들에게 작별을 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과거의 국가 중심의 국정 운영을 과감하게 바꿔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국정 운영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을 지키고 계신 산업체 근로자 여러분, 경찰관, 소방관, 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설날 명절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